우리가 지난 20, 30년간 인터넷 혁명, 그다음 모바일 혁명까지 거치면서 우리가 해온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커뮤니케이션, 그다음에 거래 같은 것들을 굉장히 고도화시킨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앞으로 오고 있다는 모두가 다 말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앞으로 올 변화의 가장 차별적인 특징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전 지구적으로 사람 사이에 연결 네트워크를 만들었고 촘촘히 해왔는데 앞으로의 중대한 변화 하나는 이 네트워크 안에 우리가 기계를 끌어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초연결 사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들 사이의 네트워크가 촘촘해지고 고도화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계들까지 여기 참여해서 우리와 상호작용하고 거래하게 된다는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이 재작년에 봤던 이세돌과 알파고가 바둑을 두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곧 도래할 미래인 자동차가 자기들끼리 돌아다니는 자율주행 자동차인 것이고요. 스마트 그리드인 것이고, 그것이 그런 것들을 우리가 묶어서 사물인터넷이고 4차 산업혁명이고 이렇게 부르는 거고, 그걸 가장 쉽게, 너무 어렵게들 막 얘기하고 있는데 가장 쉽게 얘기하는 거는 이제는 인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네트워크에 기계를 끌어들인 거다. 그럼 기계를 기껏 우리 네트워크에 끼어들여서 우리가 고도화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중개자를 여전히 두게 되면 기계를 끌어들인 것의 의미가 반감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계와 인간, 기계와 기계끼리의 거래는 다 자동화가 되고 소프트웨어화가 돼야 되거든요. 중개자를 두고서는 그것의 한계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계까지 포함한 초연결 사회를 만들었는데 중개자를 둔 위상의 커뮤니케이션과 그런 네트워크를 유지하게 된다면 마치 자동차가 처음 보급되던 시절 영국에서 일어났던 적기조례와 같은 일이 발생합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자동차는 마차나 사람의 보행 속도보다 빠르게 이동하려고 만든 이동수단인데, 자동차가 처음 나왔을 때 의무적으로 조례를 정해서 자동차 앞에 한 사람이 붉은 깃발을 들고 이렇게 자동차 앞에 선행하게 했죠. 그럼 자동차가 그 사람의 보행 속도밖에 속도를 못 내겠죠. 그런 병목 현상이 초연결 사회에서 중개자를 뒀을 경우에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